당시 17살 딸아이부터 아빠, 중학생 아들, 그리고 엄마, 막둥이까지 온 가족이 붙어 난생 처음 우리 집이란 걸 지었습니다. 그 여름 지독한 장마도 이겨내고 마침내 집이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막바지에는 희망의 달콤함도 맛봤습니다. 직접 찍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 같아요. 그 집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 마지막 집입니다. 3년 전 집을 지었던 아들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0 몇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70이 넘어 한 30에서 그 정도 30몇 센치 정도 컸어요. 총각이 됐어요. 원체 굉장히 말랐어요. 근데 이제 흙 던지고 무거운 걸 들어서 애가 이런 알통 이런 게 알통 또 배 그 식스팩인가 에이팩 맨날 친구들끼리 잡아놨어요. 노동군이요. 네. 야. 집을 지으며 단단한 몸을 덤으로 갖게 됐다는 아들. 식스팩은 아니고요. 그냥 6개 아니고 8개 있어요. 어디 봐봐요. 아니 식스팩도 아니고 정말 에이팩? 안 보여주면 믿을 수 없지. 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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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야 심지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에이팩이네요. 노동군이요. 애들이 지금 몰라도 나중에는 아마 여기에 대한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긍심? 나도 집을 잡았다. 큰아이에 대해서 도시에서 살면서 그 다른 여느 부모하고 똑같이 길러봤는데 공부할 시기에 애가 지치는 걸 봤어요. 둘째부터는 그런 것을 이제 따라하지 않았고 아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돈까지 들여서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 드럼을 다행히 아들은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골에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부쩍 성장한 둘째 현빈이. 애가 좀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에 집중하고 이랬는데 여기를 오고 이런 공간이 마련되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악기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랬더니 아파트는 시끄러워서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마음껏 치고 자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자꾸. 개발이 됐군요. 요즘은 드럼에 이어 피아노 곡 연주에도 부쩍 재미를 붙인 현빈이. 17 사춘기 소년은 이렇게 자연에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자아를 찾아가고 있었네요. 저 자신을 약간 너무 아까 아래로 그런 평가를 내렸던 것 같은데 이곳에 와서 마음도 크고 여러 개 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고 애들도 그래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산골 생활이 도심 생활보다 훨씬 즐거워진 건 아빠 엄마 역시 마찬가지. 자연과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싶어 이 야외 주방까지 특별히 만들었다는군요. 바람도 통하고 요리하면서 실증도 안 나고 또 이렇게 바람 마주치니까 또 먹거리를 바로 옆에서 뜯어와요. 민들레 이런 거. 그리고 새소리, 매미소리 그런 걸 가까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행복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공간. 우와. 바로 앞에 흐르는 계곡인데요. 가끔 찾아드는 전원 생활에서의 지루함이나 고단함을 풀어주는 가족의 해방구 역할을 턱턱이 한다는군요. 명당 자리예요. 이 정도면 이 여름에 따로 휴가를 갈 필요도 아니 휴가란 말 자체가 무색하겠네요. 내 말 다 건드리고 갔어 혹시? 물고기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고기 잡아요? 예,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요거면 돼 요거. 아니 그건 일반 페트병이잖아요. 다림만의 비법이 있는 건가요? 잘 보세요.
네네. 자, 그럼 일단 변신한 페트병 입수. 아유, 그렇다고 물고기가 정말 올까? 고기가...